20억 넣고 20억 먹기로 유명한 레미안 원펜타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굳이 우리 채널에서 분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여기는 후분양 아파트니까 조감도가 아니라 실사죠. 여기가 리팍, 여긴 반포주공 1단지. 사진에는 없지만 이 옆으로 레미안 원벤이 있습니다. 와, 입지 미쳤다. 분양가는 진짜 로또죠. 최고가 기준으로 59제곱미터는 17억 4,610만원, 84제곱미터는 23억 3,310만원, 43평이죠. 전용 107제곱미터는 29억 7,590만원. 단순히 분양가격만 들으면 비싼 것 같죠? 자, 눈을 돌려서 옆을 봅시다. 아리팍 전용 84제곱미터 43억원이죠. 59제곱미터는 최근 35억 8천만원, 평당가 계산하면 약 1억 5천만원 정도. 레미안 원밸리는 국평으로 42억 5천만원 보시죠. 그럼 입주 16년 차의 레미안 퍼스티지는 좀 낮을까? 7월 거래가 41억 원입니다. 이러니 20억 로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특공 접수는 29일 월요일, 일반 공급 1순위가 30일 화요일입니다. 분양가 좋은 것도 알고 아파트 좋은 것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금 계획. 8월 7일 당첨자 발표 후에 19일, 21일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때 계약금으로 20% 들어가야 됩니다. 여권까지 끌어넣어도 못 넣을 수가 있어요. 84제곱미터를 예로 들면 계약금이 4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잔금 80%, 약 16에서 18억 원 수준이죠. 입주 지정 기간에 마련해야 됩니다. 참고로 입주 지정 기간은 8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분상제 아파트로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3년입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 3년이지만 아시죠? 정부가 올해 초에 실거주를 3년 유예한 거.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딱 봐도 경쟁률 엄청날 것 같죠? 역대급 경쟁률과 가점을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공 물량은 신혼부부가 가장 많고요. 현금 4억 5천 있는 신혼부부 부럽네요. 생애 최초와 다자녀 가구도 특공 물량 있습니다. 특공은 부부 중복 청약 가능해요. 그래서 경쟁률 매우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당첨자 선정 기준은 다릅니다. 또 특공에서 추첨을 기대한다면 배정 물량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공만 하더라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서 신생아 포함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집에 먼저 돌아갑니다. 그리고 추첨은 몇 가구 없는 특공 물량의 30%니까 배정 가구 수가 아주 적다는 거 아시겠죠? 특공 관련해서 세부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 혹은 레미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고요. 여기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요건은 이렇습니다. 요즘 비규제 지역이 많아서 세대원 청약 통장 1년 이상이 많이 보였는데 여기 규제 지역입니다. 세대주여야 하고요. 청약 통장 24개월 가입, 서울시 거주 2년 이상입니다. 면적별로 가점과 추첨제는 이렇고요. 넓은 평양일수록 가점 비중이 높고 전용 59제곱미터가 추첨 물량이 60%지만 이 추첨제 물량을 퍼센테이지로 볼 게 아니라 몇 가구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공급 84A타입이 총 55가구라서 추첨 물량으로 16가구 제일 많아요.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최대 69점인데요. 69점이 아마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여기도 만점 통장 나올 것 같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때도 만점 통장 나왔거든요. 중공업 분양으로 견본주택 없습니다. 뭐 없으면 어때요? 반포 신축의 반값인데. 평양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이죠. 지금까지 레미안 원펜타스 모집공고 분석해봤고요. 미리 축하드리자면 당첨되신 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낙첨자들도 앞으로 강남권 로또는 계속 나오니까, 게다가 동탄 주축 같은 이벤트도 간간이 나오니까 관심의 끈 놓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집 마련을 돕는 창욕궁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